안녕하세요. 달걀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꽃피다육에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착한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유, 요 코스티 좀 보세요. 물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철화가 풀려서 이런 코스티는, 어우, 도수가 안전히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보시고요. 이렇게 예쁘게 또 진열해 놓은 아이들도 있고요. 대품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대품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방문은 20% 할인을 해드리니까는 오셔서 또 예쁜 아이들도 구경을 하시고요. 20%면 또 오셔서 이렇게 착한 아이들 많이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키핑장도 보면은 많이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키핑장도 많이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키핑장도 한 다위가 이제 3,600에 1,400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꽤 크게 쓰시면서 세 다위를 쓰시게 되면 네 다위 이상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런 아이 또 키핑장도 구경을 하시면서 다육이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있어요. 가격이 워낙에 착하거든요. 착한 가격에서 또이 아이들을 20% 할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엄청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들이 삼아서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백봉 엄청 큰 아이들이 여기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성미인 철화인데요. 우와, 이렇게 대품이 있어요. 성미인 철화가 작은 아이들도 몸값이 있던데 성미인 철화가 이렇게 큰 대품도 있습니다. 추비 립스도 이런 대품이 있네요. 오, 엄청나는데요. 추비 립스도 이런 대품이 있어요. 엄청나죠? 오, 예뻐요. 이거는 세인트 루이스 금이네요. 오, 무거지니까 이런 색감이 나오네요. 저는 연두색만 봤는데 이런 색감이 나오고요. 제가 백리도 화분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대품을 심을 수 있는 백리도 화분이 있어요. 이렇게 큰 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리도 화분이 가격이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년 만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큰 화분이 필요하시면 오셔서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시면 또20% 할인을 해드리죠. 흑장미가 이런 대품이 있어요. 이런 화분이 정말 큰 대품을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화분들도 필요하시죠. 폼 납니다. 요거는 지금 심겨져 있는 건 아니고 요 화분을 여기다가 얹혀 놓은 건데요. 어우, 흑장미 요거 보세요. 어우, 대단하네요. 요렇게 예쁘게 또 요런 아이도 색깔이 이렇게 연한 색도 있지만 요렇게 진한 색감도 있거든요. 이렇게 심어놔도 너무너무 멋있죠. 공간이 되면은 아주아주 아주 멋있게 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완용 속 아이들을 가격을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가격 착한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목화가 있는데요. 수목화가 앞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요. 수목화가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고요. 좀 작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수목화가 4만 원에 있습니다. 4만 원에 이렇게 수목화 20% 할인 받으시니 훨씬 착하고요. 이렇게 애완용 속 아이들을 이런 지천분 이런 화병 같은 이런 화분들이 참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런 화분도 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한테 한번 매치를 해달라고 또 전화를 하시면 예쁜 아이들 선택을 해서 또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문의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목화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 화분은 아닙니다. 화분은 매치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메두샤 철화가 있어요. 가격 5만 원에 있습니다. 이것도 꽤 대품이죠.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이렇게 많이 다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목화가 요거는 4만 원에 있습니다. 4만 원에. 오, 요거 수영 예쁜데요. 오. 얼굴도 많으면서 수영이 예쁩니다. 4만 원에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목화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르는 시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항상 가격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메두샤 철화인데요. 요거 6만 원에 있습니다. 얼굴 큰 아이가 있고요. 요런 식으로 되어져 있네요. 예쁘죠? 요 아이 있고요. 자이언트 블랙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블랙이라 이거는 얼굴이 엄청 크죠? 자이언트라 엄청 큽니다. 30cm가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자이언트 블랙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색감은 좀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것 같아요. 아직은 붉은 톤은 없어요. 성장을 하면서 이 아이들도 뿌리는 다 내린 것 같아요. 성장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어요. 더 진한 색감이 될것 같고요. 꽃
꽃별금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꽃별금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잔잔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길면서 이런 입장은 샤넬하고도 조금 많이 닮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어요. 가격은 제가 이 아이가 가격이 얼마일까요?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가격은 이 아이가 4만원에. 꽃별금 가격 4만원에 있고요. 메두시아금도 이 아이들은 대품이에요. 메두시아금이 이렇게 큰 대품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화분하고 매치를 해서 이렇게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들 가격은 5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품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랑 뭐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사장님한테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노슈라리아가 이렇게 상큼하게, 아우, 노슈라리아 얼굴 큰 거 보세요. 이런 얼굴 많이 못 보셨죠? 아유,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노슈라리아도 얼굴이 크니까 이렇게 예쁩니다. 노슈라리아가 이렇게 금도 나오나 봐요. 열화현상일까요? 금일까요? 이런 모습이 하나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금인지 열화현상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도 있는데 얼굴이 커서 너무너무 상큼하고 예쁩니다. 예쁘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풀분은 이렇게 10cm 풀분이나 9cm 풀분이나 이렇게 있어요. 섞여져 있는데 어우 요건 이제 이렇게 살짝 붉은 톤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 아이들 가격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춥스 철화가 가격은 요 아이들 이렇게 무거진 아이예요. 예쁘죠? 요게 지금 20cm 풀분에서 요렇게 많이 굳혀져 있어요. 굳혀져서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철화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크기는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15,000원 합니다. 와우, 너무너무 예쁘게 굳혀져서 빨갛게 물들어오고 있어요. 15,000원 하고요. 파손철화가 있는데요. 가격은 14,000원에 있습니다. 요거 생얼하고 철화가 있어요. 예뻐요. 요거는 약간은 이제 노란 색감에 붉은 톤이 올라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약간은 펄감도 있어서 꽤 상큼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요 아이 철화가 가격은 1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스텔 철화도 가격은 18,000원 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생얼하고 철화하고 같이 엮여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하엽 정리하면 조금 깔끔할 것 같고요. 요 아이들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색감 물들어오면 예쁘겠죠. 18,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오, 대단하죠.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홍월 철화에 있어요. 홍월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홍월은 이런 모습이에요. 노제트는 생얼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더 진하면 빨간 톤으로 올라오겠죠. 14,000원에 이렇게 철화가 엮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철화하고 생얼하고 같이 있고 지금 여기 한 16cm 풀분에서 이렇게 굳혀져서 색감 많이 올라올 아이들이네요. 홍월 철화 1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벤파디스도 이 아이들은 25,000원에 있습니다. 얼굴 큰 거 좀 보세요. 얼굴 크면서 층수도 이렇게 많아요. 여기 자구들도 또 나와주고 있네요. 이거는 25,000원, 이거는 2만원. 두수에 따라서는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오, 대단하죠. 파디스 9cm 풀분에서 이렇게 많이 무거워진 아이예요. 이 아이도 밀고 올라갔네요. 6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7,000원에. 이 아이들도 5두, 뭐 4두, 7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 7,000원 가격 착하게 있고요. 나밀레떼 철화인데요. 나밀레떼 철화예요. 나밀레떼 철화가 이렇게 살짝 뭐 이렇게 풀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너무 수영이 이쁘죠. 굳혀져 있어요. 이렇게 철화가 생얼하고 철화가 이렇게 예쁘게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생얼 철화가 같이 있고요. 이 아이들의 색감이 조금 더 예쁘게 물들면 훨씬 예쁘거든요. 이거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이게 생얼하고 어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생얼이 조금 더 많이 있고요. 생얼하고 철화가 있는데 가격은 18,000원에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요거는 좀이 봄이 더 가까울수록 요거 아이들이 더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다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땡글땡글하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이게 20cm 넘는 화분에 너무너무 다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가격은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 보이실까요? 너무너무 예쁜 수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리쭈라는 아이예요. 리쭈도 통통하게 물 들고 요 아이들 물 들어서 이렇게 굳혀지면 너무 예뻐요. 저도 이거 키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거든요. 가격은 만 원에 있습니다. 만 원에 리쭈가 이렇게 있어요. 이두로 되어져 있네요. 다 요거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쁘겠죠. 오, 이렇게 예쁘게 둥글둥글 하면서 요 아이들 너무너무 예뻐요. 요렇게 예뻐집니다. 오, 예쁘죠? 삼두도 있네요. 캐롤 철화가 이렇게 무거워지면서 빨갛게 올라오고 있어요. 캐롤 철화. 너무너무 예쁘죠? 캐롤 철화도 이렇게 굳혀진 아이가 25,000원 합니다. 9cm 불분에서 이렇게 굳혀져서, 예쁘죠? 색감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잔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트럼소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트럼소. 요게 뭐한 15cm 정도 될것 같아요. 요거 트럼소만 크죠? 요거 가격이 8,000원 합니다. 너무 괜찮죠? 오, 요거 꽃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렇게 트럼소가 큼지막한 아이들, 무거진 아이가. 뭐 트럼소도 안쪽에서 빨갛게 올라오는데 지금 뭐 빨갛게 계절금으로 올라오는 모습은 없지만 이렇게 봉오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셔요. 꽤 크죠? 크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밀크 샤벳인데요. 이 아이들 가격은 14,000원에 있습니다. 밀크 샤벳이 약간은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외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10cm가 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촘촘하게 있습니다. 밀크 샤벳은 물들으면은 약간은 이제 노란색, 핑크색, 아이보리 색감 뭐 이렇게 예뻐요. 완전히 밀크 색깔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14,000원에 이두로 되어져 있는. 일단은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습니다. 예뻐요, 예뻐. 이 아이들 외두나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백야가 이 아이들 엄청나게 굳혀져 있죠. 백야가 12,000원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10,000원, 12,000원. 이 아이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집니다. 아유, 너무너무 예쁘게 굳혀져 있죠. 가격 10,000원 합니다. 10,000원에 요 아이들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굳혀져 있죠. 이두로 되어져 있고, 외두도 있는데, 외두를 좋아하시면 이걸로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나. 이렇게 예쁘게 굳혀집니다. 이두로 있어요. 이렇게 조금 큰 아이는 12,000원 하고요. 요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은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요거 10,000원짜리 선택하셔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건 특별합니다. 오, 대단한데요. 오, 저렇게 굳혀지나 봐요. 요 아이들도 좀더 무거워지면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질 것 같아요. 파이어필라인데요.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이 아이들도 많이 굳혀져 있어요. 파이어필라는 이제 굳혀져야 빨갛게 물이 드는데요. 손톱끝은 진하면서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파이어필라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가격은 7,000원. 오, 너무 괜찮죠? 까라솔이 이렇게 예쁘게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들도 있어요. 이거 3,000원 합니다. 너무 괜찮죠?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통통하게 굳혀져서 이 아이들 3,000원. 이 아이들이 자연 자구도 나오고 이렇게 꼬집기를 하면 이 아이들도 나옵니다. 꼬집기를 했는데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서 나오는 아이들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연봉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연봉이 이 아이들이 빨간 포트에서 3두 이렇게 거의 다 3두, 4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3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들 가격 5,000원에 있습니다. 3두가 5,000원에. 오, 요거 통통하게 많이 굳혀져 있죠. 이렇게 얼굴도 크면서 예쁘네요. 5,000원 하고요. 집시 요 근무지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죠. 집시 근무지가 요 아이들이 더 굳혀지면은 통통해집니다. 통통해서 일반 그냥 집시보다는 조금 얼굴이 더 통통하면서 예쁘더라고요. 요 아이들도 가격은 4,000원에 있습니다. 4,000원에 두수는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거 목대는 이렇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통통하게 이렇게 굳혀지면 더 훨씬 예쁩니다.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실루엣도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다 굳혀져서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통통하게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것좀 보세요. 다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에 포트에 있는 아이들 다 예쁘게 생긴 아이들 6,000원 합니다. 마카디아인데요. 이게 디미아인데요. 요 많이 굳혀지면서 노제트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게 이제 더 빨갛게 물이 들어와야 되겠죠. 가격은 요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작은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5,000원 합니다.
아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와요. 이거 통통하게 굳혀진 거 보세요. 요거는 이제 두수가 많고요. 5,000원은 이렇게 2포트, 3포트가 있고요. 좀큰 아이들은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요렇게 얼굴이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지네요. 도우니가 있는데요. 도우니가 가격은 6,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해서 이렇게 예쁘게 굳혀지고 있어요. 이거는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두, 이렇게 사두도 있지만은 거의 다 오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군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오, 너무너무 다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꽤 아틀란티스 요 아이들. 아우, 요거는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게 있는 아이들만 있는데 정말 요거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 성장을 하네요. 요 아이들도.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틀란티스라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9cm 풀분해서 요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미리내도 요 아이들이 가격은 20,000원 합니다. 요거 두수 많아요. 요즘 착한 아이들도 나오지만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거 20,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모주에서 자구들을 품어줬네요. 요것도 있고요. 이거는 10,000원에 있습니다. 스파이시가 물들어서 요렇게 예뻐요. 스파이시가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스파이시 물들어서 예쁘죠? 다 굳혀진 아이들입니다. 세데베리아도 가격은 12,000원에 요 15cm 풀분해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들도 이제 피멍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네요. 세데베리아도 물들면 참 주황색 톤도 나오면서 참 예쁜 아이들이고요. 4종도 이렇게 25,000원에 두수가 이렇게 많은 군생이 있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오, 엄청나요? 요런 군생이 있고요. 외두도 있어요. 가격은 25,000원에 있습니다. 요거 4종도 멋있죠? 이렇게 멋있습니다. 완전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오, 너무 괜찮은데요? 요 아이들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플로리디티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군생들, 이렇게 묵어진 아이들은 2만 원 하는데, 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수가 좀 많은 아이가 있고요. 얼굴이 커서 이렇게 삼두로 되어진 아이도 있습니다. 트럼펫 핑키도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펄빈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다 굳혀졌죠. 한몸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수입이 돼서 이 아이들은 이제 뿌리가 거의 다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실뿌리 다 내려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한참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뿌리가 이제 거의 실뿌리는 다 나와서 활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굳혀져서 얼굴은 조금은 작지만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더 맑은 톤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예뻐요. 다 묵은둥이 한몸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2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힐린도 요 아이들, 요 두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층수가 많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예쁘죠? 이렇게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테슬라도 이렇게 멋지게 굳혀진 아이들. 아우, 요 보조개 라인 들어간 거 보세요. 예쁘죠? 피멍으로도 들어와져 있어요. 테슬라가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는 처음 봅니다.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수형은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다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보조개 라인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다 굳혀져 있습니다. 아우, 얼굴이 이렇게 예쁜 거 처음 봤어요. 오, 이렇게 예쁩니다. 1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화이트 엔젤도 묵둥이들, 요 아이들 수입이 되어진 아이들인데요. 오, 묵둥이에요. 3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수도 많아요. 요렇게. 조금 잔잔하면 두수는 조금 많고요. 이렇게 얼굴이 조금 크면은, 요, 얼굴은, 두수는 조금 작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두수가 이렇게 다 많은 아이들이에요. 다 거의 다 굳혀져서 색감도 예쁘게 들어져 있고요. 한몸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자구죠. 적심이 아니고 한몸 군생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뿌리는 실뿌리가 내려서 지금은 활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참 되었죠. 수입이 되었는지. 그래서 아마 실뿌리가 내려서 이 아이들 성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은 3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후레뉴가 정말 가격,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수가 많이 있고요.
크죠? 요 아이들. 요 노제트가 아주 크게 되어져 있어요. 두수도 많으면서. 요런 아이들 가격은 4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아이들도 뿌리는 이제 머실뿌리 정도는 내려서 거의 다 활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큰 아이들이거든요. 4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너무 가격 착한 아이들이죠. 얼굴 이렇게 크면 사두도 있고요. 얼굴이 좀 작으면 이렇게 있는데 엄청 크게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은 46,000원에 정말 가격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꽃빛 다육의 배합토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배합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배합토를 배합을 하십니다. 요게 보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거의 비슷하게 많이 들어가져 있고요. 살균 살충제 요 가루가 들어가져 있어서 요 아이들 아무래도 살균 살충제 요게 혼합을 하게 되면은 요 아이들 조금은 더 방지가 된다고 합니다. 또 채널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배합도 사용할 때 요즘은 살균 살충제도 다 같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꽃빛 다육의 배합토도 이렇게 있습니다. 부재료도 항상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고급 다육이 전용토라고 꽃빛 다육 되어져 있고요. 5.5kg의 가격은 7,000원 하고요. 꽃빛 배합토 여기 보면은 뭐 무균 상토입니다. 무균 상토가 또 따로 있나 봅니다. 세척마사 사냐토, 에스라이트, 펄라이트, 저곡토, 녹소토, 혼탄, 세균, 물은 방지하는 살충제, 살균제가 다 들어가져 있고요. 계피가루가 들어가져 있고요.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7kg가 가격 4,000원. 요게 5.5kg 7,000원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7kg가 나옵니다. 2.7kg는 요게 4,000원 하고요. 요게 2kg가 있습니다. 2kg. 여기 2kg가 가격은 3,000원. 배합토도 가격 엄청 착하게 드리고요. 꽃빛 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